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와 시민단체 중국공산당 아웃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률성 동상 철거 및 정률성로 개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국회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국내 많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이어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이동수 고문님에 이어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무학여고 대표이신 시민단체 중국공산당아웃 고문 김지은 선생님 그리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광주 전남 대표이신 장정신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률성 우상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률성 동상 철거 및 정률성로 대명 촉구 기자회견.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민들은 광주가 중국 공산당은 정률성 우상화를 즉각 중단하고 정률성 동상을 철거하며 정률성로를 다른 이름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정률성은 중국 공산당과 노택동학의 충성한 공산주의였으며 6.25 전쟁 때는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과 동포를 향해 총풀이를 겨누었다. 죽을 때도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인으로서 죽고 중국 공산당 혁명투사 공동묘지에 묻혔을 정도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 자이다. 자유민주주의 생기임을 자부하는 광주가 그런 자를 우상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다. 광주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률성이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항일 투쟁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노택동은 중국인들이 중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본군과 동무해서 장개석의 국민당군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다. 노택동은 나중에 과거 일본군 장성들을 초청해서 나는 일본군의 진동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률성도 다르지 않았다. 정률성은 조국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위해 노태통에 충성했다. 정률성이 평생 충성을 바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절천지 원수요. 인류 최대의 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사상 최악의 위협이다. 소위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참담한 실패를 목격하고 인류는 사회주의가 황당한 거짓말이요 잔인한 사기극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마피아 자본주의를 운영하면서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직폭력자들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은 이그로족과 티베트족 자체를 말살하는 인종청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강제 낙태, 불임수술, 강제 이주, 심지어 강제 장기 적출을 피워 차마 입밖에 낼 수도 없는 야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국 양제를 약속한 홍콩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법을 내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자유 대만에 대해서는 수시로 군사적 도발과 함께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민을 숨놓치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빈부 격차,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타르문에 대한 가혹한 박해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여기며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공갈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외교부장 왕이라는 자는 우리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면 안 된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라는 자는 4월 7일 사드라는 두 글자는 중한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겁박했다. 2017년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 공산당 기간지 환구시보의 전편집장 후시진은 한국인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 멘토건을 내뱉었다. 그자가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도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공갈을 때렸다.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망언이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해서 레이더와 핵미사일을 숱하게 배치해놓았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심지어 대륙간 탄도탄까지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반면에 사드는 방어용 무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방어용 무기를 배치했다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상전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통일전선 공작기관인 공작학원을 서울에서 제주까지 무려 39개나 설치, 우리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친중 간첩을 양성하고 있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틈만 나면 우리의 고대사와 고유문화를 중국의 역사여 문화라고 우긴다. 드라마 게임을 비롯한 우리 문화 사업에 침투하여 대한민국을 정신적, 사상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공작질의 연연이 없다.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친중인맥을 구축했다. 보이는 것만 열어해도 이러할진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는 얼마나 가공할 것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의 소위 우마오당 3만 명,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100만 명, 중국인 유학생 7만 명을 총동원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여론이 중국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끔찍한 현실을 수시로 목격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온 인류가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악질에 눈을 떴다. 중국 공산당의 폭주를 끝장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뭉쳤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은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마다 치르는 여야 간 혹은 보수 진보 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우리가 앞으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것인지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이었다. 우리 국민은 미국과 일본을 선택했다.
자유와 번영을 선택했다. 한미 정상은 5월 20일 공동 성명에서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임을 확인했다.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략 자산을 배치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경제, 에너지, 기술, 원자력, 나아가 국방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임을 선언한 것이다.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에 동행했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한미 경중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경제 공동체의 시대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일원으로서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시대다.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이토록 격변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중국 공산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한편 은밀하고 교활한 통일 전선 공작을 펼치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과 모택동에게 충성을 바친 정일성을 우상화하는 행태도 저들의 통일 전선 공작에 휩쓸린 결과다.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일성 우상화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민주주의에 대해 환상을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미래를, 광주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광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강곡하게 부탁드린다. 중국 공산당은 정일성 우상화를 즉각 중단하시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을 섬긴 선교사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 괴뢰군에게 학살당한 복음의 순교자들이 잠들어 계신 신성한 공간을 정일성 동상과 정일성 모가 차지했다. 동상을 철거하고 가로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라. 정일성 문막제를 비롯한 일체 중국 공산당 꼭두각시 노름을 폐지하시라. 광주가 핏고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유민주주의 성지임을 보여주시라. 2022년 6월 11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중국 공산당 CCP 아웃!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우리 장정식에서 식신강의 성명성을 낭독을 해주셨어요. 이곳에서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 국경대표 강석정에서 자유분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불경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석정입니다. 오늘 광주에 왔습니다. 광주에 와서 보니까 정말 공기도 맑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빛고울 광주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굉장히 부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집회를 하고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 정열성이라는 사람에 관해서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열성이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광주의 귀한 아름다운 곳에 정유성 동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 왜곡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광주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광주 광역시도 전라남북도도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돌아보니까 광주 광역시만 변화가 된다고 하면, 전라남북도만 변화가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잠재 잊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이 세대를 향해서, 이제는 좀 깨어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광주 광역시가 먼저 변화를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유성 동상을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성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 이름도 폐쇄해 주기를 강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한 번 더 다녀갔습니다. 와서 문화의 성당이라든지 금남로라든지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땀이 이제 빛과 광주가, 대한민국의 광주가 아니라 세계의 광주가 되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18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하지 말고, 이제 광주가 변화가 되면 대한민국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좀 깨어나십시오.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이 시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현실로 진실되게 교육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광주가 이제는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가 변화가 되면 대한민국도 변화가 되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초인류 정상국가로 5대한 6대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전에 보도해 보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유전이 발견돼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금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백금이 생산되는 백금광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철류 강대국으로 만들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인류 정상국가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우리 광주 광역 시민 여러분들이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되게 우리 이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해준다는 교육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라고 그러면 총칼을 앞세우고 땡커를 앞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해야만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야금야금 살금살금 알게 모르게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인해전술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을 대거 한국으로 이주시키고 한국에 가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봐라. 한국에 의료 혜택도 주고 모든 혜택을 외국인들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그 혜택을 누려서 의료 출입권을 만들어 봐라고 아마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의 정치 전략 전설에 의해서 중국 조선족들 또 중국 한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경제에 사회에 문화에 모든 게 종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중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많이 쳐다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몇 개나 들어선 줄 아십니까? 이번에 경기도 안산에서는 중국의 조선족 사람이 안산시장으로 출마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도 그런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포천,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에도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얕잡아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 사는 나라로 5천년 문화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나라에서 조선 바지 저고리, 한복 치마 저고리 이것도 중국이 원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밥상, 저녁 밥상 할 것 없이 식당이든 어디든 가에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 중에 김치 하나라도 우리가 먹는데 그것도 중국이 원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리랑도 중국이 먼저 불렀다고 해서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광주 광역 시민들이 아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바르게 교육해서 이제는 광주 광역 시민 여러분들 좀 깨어나셔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주기를 간절하게 부탁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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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옆에 김지원 선배님 혹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빅풀 광주 시민 여러분, 서울에서 온 김지은 인사드립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저부터도 정물성이라는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는 잠이 안 왔어요. 소름이 끼쳐서. 이 사람은 한국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해방가를 작곡한 음악인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빅골, 이 광주에 이 사람의 동선이 서 있습니까? 또 듣자하니 여기 저 중국 중영사관도 있고 또 호남대학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CCP 아웃을 외치고 천멸중공을 외치는 것은 자유중국, 그런 인민 자유중국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남대학에 계신 중국 유학생 여러분, 또 광주시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제발 중국 공산당은 탈당해야 되는 당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로 뭉쳐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도 깨어나 주시길 바라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침부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 여러분의 그 빛나는 빛골 만큼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광주 시민들한테 간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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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 중공! 천멸 중공! 천멸 중공!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유성은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모택동한테 충성한 사람이에요. 2개 때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유성이가 중국 공산당원 정유성이가 항일 투쟁을 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차 대전 때 중국 공산당은 이범근이랑 공모해서 장제석의 국민당 군원수를 들이는데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도둑질, 간첩질, 깡패질을 해보니까 미국을 위협해서 전 세계 자유진영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자라 무너집니다. 이런 나라에 정열성을 우선해서 우리 사랑하는 광주 청소년들과 광주의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광주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과 광주, 그리고 광주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나가서 광주가 그토록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유성 우상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국민을 섬긴 선교사님들, 그리고 6.25 때 북한 괴력원한테 학살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잠들어 계신 이 신성한 공간을, 저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불을 겨뤘던 그 중국 공산당원은 정유성의 동상과 또 그 이름을 따서 정유성 노를 만들었는데, 이런 흉측한 이름, 흉측한 시선들이 이 신성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성 동상을 철거하고 정유성 노는 즉각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정유성 은하제를 비롯해서 일체 정유성을 응성하는 중국 공산당 꼭두각 신호를 폐지해야 됩니다. 광주를 빛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골 자유민주주의의 성지에 중국 공산당은 정유성 동상이 웬 말입니까? 정유성을 추모하는 은학자가 웬 말입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가 빛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는 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성 동상 즉각 철거하고 정유성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성지 빛가을에 올리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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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중공!